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서대학교 임근택 영화예술대학에 다니고 있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박범진이라고 합니다. 영화학도의 주식사용 설명서는 지갑이 궁한 영화과 학생이 단편영화의 제작비를 벌기 위해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라는 간단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가 주식이 붐이었을 때인데 진짜 너도나도 주식을 하고 있을 때라서 저 역시도 주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는 정말 모든 주식들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불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주린이었던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냅다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사실 영화를 만들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시간만큼은 현실의 모든 것을 잊고 이 작품 하나에 몰입해서 재밌게 10분을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 뒤로 메시지라고 한다면 주식 공부하고 들어가자.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1-1 주식 광풍 시대 뉴스와 신문에서는 주식으로 한 방을 벌었다는 소식이 매번 들려온다. 영화과에서는 학기마다 단편 영화를 촬영한다. 제작비는 스태프 1인당 최소 30만원. 이 영화는 영화의 제작비를 벌기 위해 파도에 뛰어드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며 이 남자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그의 생활을 관찰할 것이고 이것은 7일 동안의 여행을 담은 이야기이다. 그래도 수업은 듣네? 야, 영화 찍으려고 주식도 하는데 수업은 들어야지. 나 상승률을 봤어. 상승률을 봤는데 내가 들어가잖아? 내려가. 사실 떨어지는 것도 내가 들어가면 내려가. 그래서 아무거나 늘 거야. 코로나가 많이 오르더라고. 사속. 믿을 수 있는 회사지. 나는 이슈가 아니라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야. 알지? 30만 원이잖아 우리 목표가. 10일이야 주말 빼고 2주니까 하루에 30%를 벌어야 돼. 많이 되냐? 30%가 많이 되냐고 하루에. 아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판다? 큰일 났다. 하루 만에 6천 원을 날린 그에겐 대책이 필요하다. 내가 컴퓨터로 찾아봤는데 그 단타법이라는 게 있어. 단타법이 몇 분마다 사고 팔기를 반복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얻는 그런 그걸 한번 써먹어 보자고. 단타는 우리랑 안 맞아. 그러니까 단타도 1억씩 있는 사람이 200만원 팍, 뭐 400만원 팍 이렇게 넣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 10만원 하고 뭐하노? 10만원에서 200원 탁, 400원 탁 하면 우리 수익이 없다. 그래서 내가 좀 조사를 해봤어. 조사를 해봤는데 28일부터 황사가 온대. 그래서 좋다. 황사 관련주를 사자. 공기청정? 아니면 뭐 필터? 이런 걸 찾아서 들어가는 데를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황사 온다 그랬잖아. 날 왜 이렇게 좋아? 사실 날씨가 너무 좋다. 아니 그러니까 황사 온다며. 미세먼지 온다며. 그냥 되도 않는 주식한다고. 영화나 그냥 공부하고 시나리오나 쓸걸 그냥. 그래도 영화 찍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돈 날리는 기분인데. 지금 외인들 기관들 다 빠져나가고
개미들만 열심히 응청청하고 있다는 거야. 나도 팔아야 되나? 헬륨족 위안부 범죄 청소년이라고 했다는데? 오? 와이어리스 와이어리스! 아! 스가가 5시간 전에 방류 결정했대. 와이어리스! 주식이 급등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슈 때문이었다. 아, 애국 대장주라고 일본이 무슨 짓을 할 때마다 몰라. 그러니까 저번에 일본 분매운동 할 때도 올랐어. 놀랍게도 그가 들어간 순간부터 그래프는 하락세를 탔다. 아, 왜냐고. 아... 야, 이거 녹음 따자. 아니, 나도 그런 걸 알고 X를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사실 기업 가치로 판단되는 게 아니고 애국 대장주로서 일본이 무슨 짓을 할 때마다 가치가 올라가는,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떤 특정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뭐 대학 동문이다 뭐 그런 걸로 해서 관련주로 떠가지고 지금 떡상을 하고 있다는 게, 영화 찍겠다고 뭐 들어왔지만 뭐 영화를 찍을 제작비는 고사하고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허무한 느낌? 그러니까 뉴스로 그냥 쟤는 호재다 하면은 거기로 다 달려들고. 노예는 위한 나라 없다 그런 거 있잖아. 거기서 할아버지가 계속 사람들을 쫓아가잖아. 근데 결국엔 못 쫓아간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나도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갈 수가 없어. 나 아침에 살라 했다. 시장 조사를 했어. 저평가든 뭐 안정적인 게 좋대. 그런 거는 잘 안 움직인데. 그래서 화학이랑 철강 그리고 저평가된 건 뭐 투자 증권 뭐 이런 거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오르는 거야. 그래서 나 사야지 하고 쏙 들어갔다. 로그인까지 하고 다 들어갔다. 돈이 없어서 못 써. 또 떨어지네. 씨, 내가 넣는 거 빼고 다 들어가. 아, 그래서 밤새 차트 시장조사 하면서 막 뭐 사지 이랬는데 모르겠어. 이제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나 찾아볼수록 모르겠어. 어떻게 사람들 알고 하는 건지 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그에게 마지막 동아줄이 내려온다. 코로나19 여파로 선박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화물 대란 현상이 일어났다. 일단 오늘은 좀 진득하게 기다려보자고. 이게 맞아? 뭔가 좀 대단한 거를 자꾸 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진짜 범죄니 주식 같다. 그러지 마. 좀 마이너스를 많이 받았잖아. 사실 그게 큰 액수는 아니야. 한 만 원 정도니까 밥 한 끼 정도인데,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안 좋아. 그 파란
막대기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야. 그래서 와, 거기서 너무 좀 우울한 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맨날 맨날 좀 시간을 어떻게 좀 쪼개서 뭐 실형조사도 해보고 정보 찾기도 해보고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정보량에서 차이가 너무 나. 나는 분명 그 뉴스를 아침에 봤는데 사람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주가는 오를 대로 올랐고, 그러니까 나도 지치는 거지. 정보량의 차이가 대체 내가 뭘 어디서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걸 자체를 잘 모르겠고, 그거에 몇 번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지쳐. 차트 보기도 싫어 이제. 일주일 동안 해보긴 했는데 그동안 과제도 밀렸고 영화 안 본 지도 꽤 됐고. 영화 때문에 주식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졌어. 목표한 대로 벌지는 못했지만 주식을 못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 잘하는 사람 잘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돈이야 못 구하겠어. 주식은 그냥 한 방법일 뿐이고 우리는 계속 영화를 만들면 되는 거고.